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치인 거야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시간도 사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애라는 것도 사치인 거잖아. 그러면 사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남들보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빚을 지게 되는 거야. 그럼 답은 결국엔 내가 12시까지 공부하고 자기 전에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오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와. 근데 말이 쉬운 건데 진짜로 어렸을 땐 치열해야 되는 것 같아. 대학생 때는 뭘 하든 명언이다 명언. 그래서 여기서 형이 명언을 남기자면은 고통은 버릴 게 없다. 동민아 좀 맞자. 고통은 버릴 게 없다. 형은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오, 다음 거. 형은 진짜 사치잖아요. 몇 아니야, 그래도 아플 거야. 네. 근데 저도 아파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2년 동안 연애를 못 해봤어요. 나도 저거는 뭐야? 아닌데 얼굴이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왜 뭐 해 그럴까? 그러게요. 또 명언이 낚시 명언인데 낚시요? 잔입질에는 대화가 낚시잖아. 자꾸 많이 낚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기다렸다가 그 한 마리 딱 낚았을 때 큰 고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입질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사랑 비슷한 거에 채면 안 돼. 진짜 사랑을 생각하는 거라면 나를 잘 아껴두는 것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22년이면 괜찮아. 3년 뒤에는 불도 근데 보면 너네도 나중에 내 나이가 되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못한 것들이었어. 종민이가 좋아하는 명언 같은 건데 선배는 캄캄한 어둠 앞에서 나보다 먼저 길을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도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이리 와 하면 길이 보이는 게 아니야. 야,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해보니까 넘어져도 괜찮더라. 쫄지 마 하고 앞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린 상황은 똑같아. 사실 이쪽 방향. 그건 뭐겠어. 빨리빨리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소원이 뭐야? 제 여자친구가 진짜 이걸 하나만 해달라고 했어요. 뭐? 시영이 형한테 잘 자유라도 해주세요. 에이 야! 내가 해줄게. 얘기하고 지금 여보세요? 아까 나한테 말한 거 있잖아. 8,000원입니다. 8,000원 아니고 알바하고 있어 지금. 아까 전에 나한테 부탁한 거 있잖아. 아니 설마. 아 뭐였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예, 잘 자요. 잘 자. 잘 자요. 야, 표정 그렇게 하지 마. 표정 왜? 푸른 밤이 잘 자요. 푸른 밤이야. 잠깐만, 진짜 목소리 진짜 작아요. 안녕하세요, 송시경입니다. 송시경님? 네, 안녕하세요.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얘네? 깨지는 거 아니야? 저기 슬기가 네네 여자친구가 너무 좋대요. 자기가 자기가 좋은 남자 되려고 자기한테 시간 투자하느라 너무 못 챙겨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야, 라디오 그런 거 같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대요. 그러니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만 더 이해해주고. 네. 네. 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진심이 느껴져서 얘기해주고. 진짜 큰 선물이다. 그래요, 슬기. 지금 다른 여자랑 손을 잡았는데. 형, 뭐 하는 거야? 자, 농담이고. 네, 예쁘게 잘 만나요. 마지막. 응? 아, 뭐 왔어. 잘 팔아요, 그래요, 빵 잘 팔아요. 고기 냄새도 난다. 열 걸음만 뒤에서 와. 네? 열 걸음 뒤에서 와.